반려견 행동 전문가 따뜻한 카리스마의 강영우. 강아지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나뭇잎 넣어주세요. 오늘도 만만치 않은 문제견을 만나러 출동한 강훈련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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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제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걸로 막아야 되는데. 네. 강아지가 뛰쳐나가가지고. 강아지가. 아, 개를 안 키우는 것 같은데. 보리는 1층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2층에서만 생활하고 있어요, 지금. 2층에서만 있어요. 보리? 보리를 만나러 2층으로 향하는데요. 손님 방문에 신이 난 보리. 계단 앞까지 나와 반갑게 맞아줍니다. 슬쩍 아래쪽에 멈춰선 강훈련사. 역시나 보리는 내려오지 못하죠. 강훈련사와 인사를 하다가 계단 밑으로 개껌을 떨어뜨린 보리. 어쩔 줄 모르고 안절부절. 아이고야. 계단 앞에만 서면 얼음이 되어버리는 보리. 보리의 문제가 담긴 영상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계단 못 내려가는 거구나. 보호자를 따라 잘 오다가도 계단 앞에서 딱 멈춰서는 보리였죠.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얼굴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지? 내려갈까? 뒷다리를 내려와 본 적은 없어요. 항상 앞다리만. 계단만 내려가자고 하면 필사적으로 보이는 거부 반응. 단 한 번도 보리 스스로 1층에 내려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 내려온다. 아, 저게 끝이에요. 그럼 삐용을 준다 또? 그렇게 1층으로 내려오길 거부한 지 두 달째. 하루의 대부분을 1층에서 생활하는 가족들과 2층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는 보리. 보리는 왜 그토록 계단을 무서워했던 걸까요? 그럼 여기까지는 어떻게 올라왔어요? 얘가 끄는 힘이 너무 세니까 들어오는데 5시간 걸렸어요. 아, 들어오는데? 네, 억지로 그것도 그것도 얘한테 아마 좀 트라우마처럼 남았을지도 몰라요. 네. 엘리베이터를 처음 탔는데 네. 그 갇혔다는 얘가 기간이 너무 길었어가지고 갇히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집도 안 들어갔었어요. 아니 제가 갇혔다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갇혔다는 거예요? 얘를 데리고 1년 정도? 한 10개월 정도 데리고 있던 원래 주인이 있었어요. 그 주인이 일반 커피숍 같은 데를 했었거든요. 애기였을 때는 귀여우니까 막 돌아다니게 하다가 이제 덩치가 점점 크니까 가둬놨나 봐요. 10달 내내 거기 있었대요. 말도 안 돼요. 뭐 병원도 한 번 안 데려간 거예요. 사실 동물학대인데 그죠? 그렇죠. 동물학대가 사실 먼 곳에 있지 않아요. 혹시 보리의 과거 경험들이 지금의 문제와 연관이 있는 걸까요? 가족애를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반려견들은 구조가 되고 이렇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때 아주 편안함을 느끼기보다 되려 반대로 불안감을 더 느끼기도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경험 부족이겠죠.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경험이 아니라 이곳 저곳을 많이 다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뭐 별거 아닌 새로운 것도 괜찮을 거야,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데 그런 자신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또 한두 번 분명히 거기에서 미끄러져 봤을 거예요. 그런 기억들이 좀 쌓여서 그렇게 못 내려간 거죠. 이 친구는 그냥 나는 못해. 보호자 또한 얘는 못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가 그냥 무기력해진 거죠. 서로가.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솔루션에 들어가 볼까요? 그런데 보리는 무슨 영문인지 강훈련사만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보리야, 너 교육 들어가기도 전에 너무 산만한 거 아니니? 응? 이게 지금 이 친구 간식 주려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뭐 난리가 나잖아요. 주전부리와 보상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간식들이나 음식들이 학습을 방해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은 정말 무언가를 잘할 때 주는 거예요. 평소 활달함을 넘어 산만하기까지 했던 보리. 그럴 때 보리를 달래는 방법은 주로 간식 주기였는데요. 산만해진 보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배워봤습니다. 방석을 보호자님 왼쪽 편에다가 이렇게 깔아볼까요?
방석하라면 준비물 끝! 보리가 이걸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가르쳐주고 싶은 거는 저 방석 위에 올라가면 간식을 먹을 수 있어요. 가만히 기다리고 손 이렇게 내리고. 그렇죠. 냄새를 맡고 간식을 달라고 보채는 보리. 다시 일어나서 왔다 갔다 움직이다가 저 분홍색 방석 위에 올라가면 간식 하나 두. 지금 강아지 보면서 지금 먹여주면 안 돼. 평소와 다른 보호자의 반응에 보리는 어리둥절할 뿐. 방석 툭툭툭툭 쳐보세요. 됐어요. 보호자가 손짓하자 방석 위로. 지금 보세요. 이건 아주 간단한 1단계고요. 방석에 앉으면 보상을 받는 예스. 2단계로 성공. 잘했어. 강아지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보호자님이 나한테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거 아닐까? 그럼 내가 보호자님의 말을 조금 더 집중해볼까?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될 수 있어요. 안자와 같은 행동을 교육하거나 칭찬할 때만 간식을 주는 것. 산만한 강아지의 보호자라면 잊지 마세요. 처음엔 갈팡질팡 어설펐지만 방석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이만하면 집중력 문제없겠죠? 이제 차분하게 솔루션을 시작해볼까요? 보리가 평소에 잘 놀던 공간에 낯선 물건이 등장하는데요. 보리네 2층 계단과 비슷한 크기로 제작된 간이 계단. 보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해보았습니다. 공포의 계단과 마주하게 된 보리의 반응은? 어머, 이게 뭐야? 또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나 모르는데 어려운데 어떡하지? 좀 이런 생각이 조금 있을 거예요. 계단 오르기를 유도해보는 강훈련사. 과연 보리가 계단을 올라갈까요? 에이, 보리야. 어허, 그건 반칙이다. 발을 올려야지, 발을. 이번에는 집중 훈련 때 사용한 방석을 이용하는데요. 방석 위에 앉으면 칭찬받는다는 걸 배운 보리. 과연. 오, 자연스럽게 계단 위로 훌쩍 뛰어 올랐습니다. 잘했어. 왜냐면 여기서 앉아도 봤고 엎드려도 봤으니까 조금 더 쉬운 거예요. 잘했어. 이렇게 잘하는데 그지? 올라가겠다. 자, 보호자도 도전해봅니다. 네, 천천히 할게요. 안정감 있게 간이 계단 오르내리기 성공! 이번엔 2층 계단 앞에서 훈련을 이어가 봅니다. 신나게 계단 위 방석에 오르는가 싶더니 우물쭈물, 우물쭈물. 결국 황급히 발길을 돌립니다. 여기서는 아까 느낌이 좀 다르죠? 이게 왜냐면 장소에 대한 걱정을 하기도 할 거예요. 이곳에 오면은 내가 미끄러졌고 넘어졌다라는 게 조금 있으면 여기서는 그런 행동 못 할 수 있어요. 보리가 계속해서 당황하는 모습이죠. 어디 가니? 지금 분명히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네요. 아마 여기서 한 번 아빠 억지로 끌고 내려가서 그런 거 아니 뭐. 장소에 대한 트라우마까지 겹친 보리. 솔루션이 쉽지 않겠어요. 계속 시도 포기 포기하는 게 훨씬 더 익숙해지는 반려견들이 있어서 가끔씩은 할 수 있는 경험을 먼저 시켜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어떤 급작스러운 환경에 빠뜨려서 별것 아니라고 괜찮다는 걸 좀 알려주는 걸 홍수법이라고 하는데 강압적인 것과 홍수법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점진적으로 천천히 넘어가는 건 좋지만 그러다가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스스로의 어떤 좌절이나 포기를 경험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성공하는 경험보다 실패하는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우리 보리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가는 것보다 보여주는 게,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죠. 이대로 포기할 순 없는 노릇. 할 수 있다는 경험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반려견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미끄럼 방지 매트도 설치했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보리가 스스로 계단을 내려가기. 아마 이 친구가 뭐야
나 데리고 나갈 거야. 계단을 내려가야 되잖아. 싫은데 어떡하지? 싫어라는 느낌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근데 또 가만히 있어볼게요. 눈치도 빠른 녀석. 벌써 줄을 물어가며 내려가길 거부합니다. 마냥 기다려만 준다면 두려움도 더 커질 수 있는 상황. 약간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를 제가 방해할 거예요. 어떻게든 계단을 피해보려는 보리와 그런 보리를 요리조리 막아서는 강훈련사. 서로 만만치 않은 상대죠. 이 상황이 당황스럽기만 한 보리. 순한 녀석이라 화를 내지도 못하고 애처롭게 바라만 봅니다. 일단 조금씩 간식을 떨어뜨려 스스로 계단을 내려가기를 시도해보는데요. 보리가 계단으로 향하자 강훈련사는 조심스레 뒤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그때 보리를 슬쩍 밀어보는 강훈련사. 날벼락을 맞은 듯 화들짝 놀란 보리가 몸부림을 치며 올라오려고 하는데요. 뭐가 그리도 두려운 걸까요? 숨소리까지 거친 보리. 강훈련사가 차분하게 달려보지만 쉽게 진정되지 않습니다. 얼굴이 일로 오면 안 돼. 하지만 무섭다고 해서 피할 수만은 없는 법. 이번에도 실패로 경험된다면 문제를 해결하기란 더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한 번은 반드시 넘어야 할 고비입니다. 아유, 저리도 한 걸음 떼기가 힘이 들까요? 그래도 조금만 힘내자, 응? 힘겹게 한 계단 더 내려왔어요. 잘했어. 이제부터 어렵지 않아. 두 달 만에 마주한 아래층. 조금 당황한 모습이죠? 그리고 잠시 후. 와우! 후다닥 계단을 쏜살같이 내려오는 보리. 이야, 드디어 보리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Congratulation! 야! 보리, 얼마만 내려온 거야? 고양이 밥그릇 먼저. 오늘은 다 비어있지롱. 보리야, 시작이 반이다. 어? 기특하다, 기특해. 미안해. 어서 와. 미안해. 1층은 처음이지. 나는 왜 이렇게 졸리지? 좋아요. 보리도 집안 가득한 가족들 냄새에 신났어요. 조금은 강제적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성공해서 참 다행이죠. 제가 이제 오늘 약간은 강제적으로 계단에 올라가게 하고 내려가게 했는데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한 거예요. 사실 조금 더 큰 케이지가 됐었을 걸 한 거예요. 실제로 제가 교육을 하면서 비명을 질렀었어요. 질렀었는데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너무 밝은 성격을 갖고 있고 또 좋은 활달한 이제 바디를 좀 갖고 있음에도 쉽게 흥분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우리 올라갈 거예요. 중요한 건 올라갈 때도 굉장히 빨게 올라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보리를 계단 앞까지 들어옮기는 강훈련사. 바닥에 발가락을 어떻게 서야 하는지도 아직 몰라요. 불안정하게 내딛고 있는 보리의 발.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괜스레 안쓰러워집니다. 그래도 먹을 거 먹어야지. 그 와중에 먹어. 그래 그래. 아우 잘했어 보리야. 올라오느라 아주 고생했어. 보리.
어떡해. 몹시 힘들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유, 이게 누가 보면은 운동장 100바퀴 돈 줄 알겠어요. 내려가는 과정이 그래도 저희 때랑 많이 틀려서 다행이에요. 그래요? 한번 실패하면은 이제 쫓아다니기도 힘들거든요. 그쵸. 네, 도망다니라고. 그리고 들고 있는데 막 계속 발버둥 쳤거든요. 예, 네, 그래서 막 떨어질까봐. 손 주면 척. 앙. 역시 간식 하나에 금세 안정을 되찾네요. 힘든 한 고비를 넘겼으니 물도 마시고 잠깐의 휴식 타임. 다시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아, 오늘 많이 힘든데 이제 그만 좀 합시다. 아, 나 지겨워 죽겠네 진짜. 이거 몇 번 하다 보면 이 친구가 알아요. 우리의 다음 패턴이 뭔지. 이제는 강 훈련사가 줄만 잡아도 반항하기 시작하는 보리. 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은 강 훈련사. 보리를 냅다 안아 올려 계단으로 이동. 계단은 보리에게 커다란 장애인 만큼 극복하기 위해선 여러 번의 반복된 훈련이 필수죠. 처음 못지않게 보리의 거부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번엔 스스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이제는 더 빨리 내려가려고 할 거야. 더. 이제 빨리 내려가면 안 돼. 흥분하지 않고 천천히 내려가는 게 관건. 내가 넘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무작정 막 내려가면 넘어진 건 아니니까. 아직도 먹고는 싶은가 봐. 두려움에 후다닥 내려오기보단 자연스럽게 내려와야 진짜 성공이죠. 그래도 처음보단 많이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냠냠. 아, 그래도 먹을 거 먹어야지. 아. 야, 그건 보리야. 그건 보리야. 자, 내려왔으니 다시 올라가야겠죠? 보리가 계단을 올라가게끔 조절해주는 강 훈련사. 살짝 손으로 방향을 잡아주자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성격이 좋아서 다행이네. 그러게요. 우리 보리가 착하네요. 이름 불러보실까요?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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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해 주시고. 보리 잘했어. 아이고 예뻐.